이번에는 버터 토피빵 성형을 해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 번에 걸쳐서 원노포형을 보여드리고 있죠? 버터 토피빵도 마찬가지로 원노포형으로 만드는 겁니다. 밀대로 밀어서 그 다음에 이제 말 때 위에서 밑으로 밑에서 위로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. 편한 대로 여러분들 하시는 거 아시죠? 오늘은 위에서 밑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스를 충분히 빼줘야 되겠죠? 가스를 충분히 빼주시고 만들기 편하게 위에서 밑으로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놓고요. 자, 내려오는 겁니다. 한번 확인해 보면 잘 되어 있었죠? 그 다음에 유선형으로 잘 만든 다음에 팬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. 넣고 기억하시고 계시죠? 반죽을 넣으면 항상 주먹을 쥐고 눌러주고 두 손으로 하면 더 빠르겠죠? 눌러주시면 반죽이 밑바닥에 잘 접착을 해서 밑면이 평평하게 나오겠죠? 자, 이렇게 해서 2차 발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2차 발효가 완료된 버터 톱식빵에 또 2차 발효 완료점을 확인하고 윗면을 자른 후에 버터를 한 줄 자르는 것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. 2차 발효 완료점을 확인하는 방법은요, 팬 높이보다 반죽이 1cm 이하, 가장 높은 부분이 1cm 이하에 있을 때가 적절한 발효 완료점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깊이는 1cm 정도로 잘라주십시오. 깊이는 1cm 정도로 살짝 잘라주시고요. 그 다음에 버터는 너무 많이 짜면 옆면으로 흘러서 밑에 구멍이 뚫려져 있는데 그 구멍을 통해서 그 오븐에 흥건히 고이면서 타서 작업장이 푸른 연기로 가득 차기 때문에 많이 짜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한 줄을 짜주십시오. 이것은 맛을 증진시키는 목적이 아니라 버러짐을 유도하는 거니까 한 줄이면 충분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하고요. 오븐에 넣어서 굽기를